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책을 시리즈도 저희가 마지막 순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순례, 숲, 건강을 주제로 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을 꿈꿉니다. 산티아고 순례에 완주하려면 적어도 한 달가량 자신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오랜 꿈이었던 산티아고 순례를 지난해 다녀온 김창현 작가는 전시회에 이어 포토 에세이를 편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사진가인 김 작가의 포토 에세이 꿈꾸는 길 산티아고는 순례를 꿈꾸는 이들을 산티아고로 생생하게 안내합니다. 작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이름 없는 천사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800km에 이르는 프랑스 길을 완주한 작가 역시 여러 은혜를 입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후원을 받아 도네이션 알베르게 여러 곳에 기부도 하게 됐다고 전합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난 방송인 출신 작가 남영화 씨. 남 작가는 자신의 내면을 따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숲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란 시골의 칠흑 같은 밤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들녘, 겨울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알싸한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방송인 생활을 접고 2008년 숲해설가가 된 저자는 책을 통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와 깊은 마음을 나누려면 내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남 작가. 고요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마주하려면 시간을 들여 깊이 다가가야 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닮은 사람과 숲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책에 담겼습니다. 비만은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임상과학자인 리처드 J. 존슨 박사의 저서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는 비만과 질병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존슨 박사는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문화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원인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프럭토스라는 단당류의 대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체중 감량과 건강한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일깨워줍니다. 저자가 책 뒤편에 쓴 설탕을 위한 송가는 설탕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유해한지 한 편의 시로 위트 넘치게 표현한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책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과 건강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